눈으로 쏙 귀로 쏙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 둘이 함께 매달렸어요. 왼쪽에 있는 강도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를 살려라! 하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오른쪽의 강도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제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똑같이 죄가 많은 강도였지만 예수님을 믿은 오른쪽의 강도는 구원을 받았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던 장면 잘 보았나요?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답니다. 그 중에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노땜을 본 사람만 살았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자 그들은 불평하였답니다. 아니 우리에게 마실 물이 막 먹을 것이 필요해.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야?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모세를 찾아가자고. 모세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가 말했답니다. 모세,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오. 아니 우리를 여기서 좀 굶어 죽이려고 하는 것이오? 도대체 당신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길래 이곳에서 이렇게 그냥 방치해두는 거요? 그러자 모세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왜 불평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조금 힘을 내세요. 불평하지 말라고? 만나러 주었다고? 이제는 그것도 지겨워. 이제는 지겹다고. 우리에게 고기를 줘.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그들이 점점 더 불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고 참았다. 그리고 또 참고 참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조금 더 변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향하여 그들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 또한 모세를 불렀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하나님 저들이 어찌 된 거야? 저들이 어찌 또 너에게 불평을 하느냐? 아니 왜 나에게 저렇게 또 불평을 하느냐? 내가 저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을 그대로 두고 보지는 못하겠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저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뱀을 보내게 됩니다. 그 뱀은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물기 시작하였답니다. 어? 뱀이야! 뱀! 엄마! 뱀이야! 어휴, 뱀이라고? 어! 아니, 뱀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 어! 피해! 어! 어서! 어서 피해라! 어서! 어! 한 사람 한 사람. 뱀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였답니다. 어! 그들은 바로 그 뱀은 독사였고 그들의 몸에선 독이 퍼지기 시작하였답니다. 아! 아! 네! 모세! 모세! 잘못했어! 잘못했어 모세! 좀 숨겨주시오! 나 좀 숨겨주시오!
주십시오. 모세. 여기저기 뱀은 아까보다도 더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달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건 바로 독사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 물기 시작했답니다. 모세, 좀 살려주시오. 아!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은 잘못했다고 말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더 심하게 물기 시작하였어요. 모세는 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벌을 주기 전 참고 참고 또 참고 참고 참으시다 그들에게 벌을 주었지요.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 말했답니다. 모세야, 예 하나님, 노수로 뱀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다가 매달아 그리고 높이 높이 올려라.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나을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모세는 얼른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어서 노슬 가져와라. 노슬 가져 뱀을 만들어라. 어서! 어서 노슬 가지고 뱀을 만들어. 어서! 예, 어떻게 노슬 가지고 왜 뱀을 만들어? 노슬 가지고 뱀을 만들어. 높은 창대 위에 올려. 높이 높이 올려라.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날 것이다. 어서 급하다! 어서! 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가지고 뱀을 만들기 시작하였답니다. 어서 어서 뱀을 만들어. 산이 죽어가고 있어. 어서. 알았어 알았어. 자 어서 장대 매달아라. 장대 매달아라. 이제 장대를 높이 높이 올립니다. 모세는 산대 비유합니다. 어서 너는 전하도록 하여라. 저기는 장대 높이 있는 노뱀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도록 하여라. 어서 빨리. 네. 그러나 산대가 생각합니다. 여봐, 빨리 저 노뱀을 바라봐. 노뱀, 노뱀을 바라보면 다 나올 수 있을 것이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게 뭔데 나올 수 있어? 아! 도대체 저것이 무엇인데? 그래도 한번 쳐다나 볼까? 하며 쳐다본 자 누구든지 그 병이 낫기 시작했어. 낫어! 낫다고! 뭐 낫어? 너 뼈를 봐서 낫다고? 그래, 어서 자기 어서 저를 바라봐. 어서 나는 안 봐. 난 못 믿겠어. 난 못 믿겠다고. 난 죽어도 그건 믿을 수가 없어. 난 안 볼 거야. 여보,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라보기만 할 수 있어. 바라보기만 하라고. 아빠, 바라보기만 하세요. 여보, 보기만 해요. 보기만 하고 나올 수 있다는데 왜 이렇게 고심을 부려요? 저게 뭔데? 저게 뭔데? 바라만 보도 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쓸데없는 짓 할 거야. 여보! 다른 사람들이 낳고 있잖아요. 나는 안 봐. 노뱀을 바라보지 아니한 자는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지만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아빠, 저 좀 바라보세요. 바라보라고? 어서 보기만 하세요. 어서요. 알았다. 본다고 나을 수 있을까?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갑자기 온몸에는 독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그의 몸이 점점점점 정상적으로 나아지기 시작하며 그가 다 낫기 시작했다. 나았어? 내 몸이 다 나았어. 하나님께서 내 몸을 낫게 해주셨어.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였지. 그러나 그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 용서해달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다 품어주셨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재미있게 잘 들어보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 그들에게 녹뱀을 보내주어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낫게 하여 주셨답니다. 우리에게도 녹뱀이 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허락해 주신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믿죠?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 안녕! 성경 동화 속